누구네 집이에요? 아, 저희 집이. 아, 아 우리 집. 우리 집이에요? 와, 멋있다. 예쁜 거 너무 많다. 와, 그림 멋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어, 보통은 아이 사진을 크게 걸어놓지 자기 위주, 자기 위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나은이 씨? 저, 그 그림 숫자 쓰여져 있어요. 아, 그림을 색깔 칠하는 거예요. 네. 아, 정해준 그 숫자들을 아, 칠하면 아, 그림이 완성되는 거. 엄마 혹시 머리띠 하나 있어? 어? 머리띠 하나 있어 남는 거? 내가 너 전에 줬잖아. 머리띠 말고 끈 있어. 아, 끈? 끈은 나도 있어. 머리 끈 묶어. 어. 하나 받아? 이거 돼? 하나 둘 셋. 아싸! 어. 왜? 머리띠 왜? 도민이? 어머어머! 어머어머 얘 어떡하니? 어머 얘 머리 어쩌지? 이렇게 됐어. 어머! 머리 향단이 같아요. 저렇게 단발로 하라고 한 거예요? 쟤네는 머리 규제가 없어요. 와, 독특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배우 방은이입니다. 제 아들 김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은이 엄마 아들 김두민입니다. 그 중학교 3학년 통틀어서 그 학생회장 했고요. 학생회장? 모범생이라는 단어보다는 학생으로서 자기 할 일 하고 모범적이려고 노력하는 아들인 건 확실합니다. 그치? 네. Some thoughts after being a part of 자랑할 만하다. 저희 아들이에요. 어머, 지금? 네. 학생회장 때. 어, 영어로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야, 세상 좋아졌다. 스파게티 1인분. 아, 요리도 야. 직접 하시는구나. 어, 방은이 씨 요리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너무 뭐 잡는 게 되게 이상하네. 뭐해? 나? 그냥 김치 파스타. 아, 제가 엄마가 하는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 파스타? 어, 근데 한 번도 같은 맛을 먹어본 적은 없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구나. 어, 주변에는 다 넣어요. 주민아. 응. 스파게티에 바나나 넣는 건 아니야? 왜? 바나나! 바나나 좀 아닌 것 같아. 바나나. 아니. 아, 바나나 쪽 아닌 것 같아. 얘 음식은 창조야. 저는 음식을 파괴하는 얘기죠. 파괴해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치랑 창조. 바나나랑 같이 먹는다고? 왜 하필 바나나요? 그 많은 채소 중에. 아니 뭐, 바나나가 바나나. 있었어요. 냉장고에 아, 있는 네, 걸로 하세요. 네, 이유는 네, 하나야. 어. 있으니까. 있어서. 있는 걸로. 아 바나나를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아,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하, 맛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야, 파래 이거 있는 거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 바나나 넣지만 파래를 넣자. 파래? 이상해요? 뭐야? 파래하고 무. 그래? 그래 그래 이건 괜찮겠다. 어. 바나나는 아니지만 그래 네가 아니라니까. 파래? 아니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파래가 들어간 스파게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왜냐면 얘도 이제 파래를 넣을 때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넣어보라는 거죠.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김치도 집집마다 얻은 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어머. 저걸 한다고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저걸 한 번 봐야지. 다치. 불쌍하다 말았어. 우리 하죠. 너 해봐. 아우, 나 엄마 아니야. 위험해. 하지 말. 위험해. 한 번만 더 해봐. 이건 안 하는 걸로. 좋아. 아우, 죽인다. 그거. 아, 저거 괜찮을까? 제발 저거 안 넣어도 좀 날 것 같은데. 아, 저건 이나 저거 식초 넣고 묻힌 거 아니에요? 네? 저 식초 넣고 묻힌 거죠? 네. 저도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저 정도는 아니에요. 네. 최초의 파래. 오, 색깔. 예술. 됐어. 아, 저건 진짜 뭐야? 닭 소스는 예술이지? 스파게티가 아니라 국수로 해야 되는 거지. 비빔국수. 내 거야 이거? 응, 네 거야. 어우. 나이스. 어우, 감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나도 궁금해. 준윤아, 네가 먼저 말을 해줘. 이거? 표정 봐. 어머, 어떡해. 내 표정 잊어버렸어. 괜찮아? 괜찮다. 진짜? 어머, 너무 착하다. 괜찮아? 누가 봐도 맞지 못하는 대답인데. 또 커피 먹어. 뭐지? 지금 약간 구역질한 거 아니죠? 돌 씹었나? 뭐지? 버섯이 딱딱하네. 버섯이 딱딱하네. 아, 어? 버섯이 딱딱하긴 쉽지 않은데. 말린 걸 안 불리셨나 봐. 어? 내가 먹은 버섯은 괜찮은데요. 아, 그래? 응. 큰 거 먹어서 딱딱한 거. 아, 착하다 진짜. 잘 키우셨다 진짜. 내 엄마의 요리 솜씨를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자.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29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줬다, 많이 줬다. 아, 근데 왜냐면 먹어보셨어야 돼요. 그래, 저게 솔직한 거야. 맛있대네요. 애가 진짜 착하다, 효자인데요? 보니까. 어? 효자예요. 효자네. 네, 저거 다 먹었다고 하면 효자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앞에서 두민아, 어떠니? 사실이 이러는데, 아, 엄마 이게 뭐야, 이런 아들이 어딨어. 정말. 야, 정말 애 착하다, 솔직하고. 어? You are the cherry. 우와, 잘 먹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저런 모습은 되게 생소하다. 아, 그래요? 딸이 하는 건 봐도. 랩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랩을 하는 걸 보니까. 어머. 나보다 꼼꼼해. 주창률이 너무 정말 주부처럼. 나 같으면 그런 스파게티 먹었으면 당장 뛰쳐나갔을 텐데. 저렇게 뒷정리까지 하다니. 방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보세요, 한번.
자꾸 갖다 주고 방을 열어. 그 맞아 맞아. 넹? 도민아? 어? 근데 저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아, 안 입어봤어. 한 번만 입어봐. 나 지금? 응. 뭘 입히셨어? 모피 아니에요? 뭐 털옷도 그거를 아들한테 입어라. 제 옷인데. 어울릴까? 쟤한테 왜 입혀요? 저 옷 가끔 같이 입어요. 저거를요? 네. 이건 아니지. 어디 봐. 벗어. 벗어. 아니다. 이거는. 응? 이거 우리 같이 입으려고 산 건데 이거. 응 맞아 이거. 짱 잘 입지? 저런 걸 입으라고 하면 입어요? 네 입어요. 굉장히 옷 마켓 입는 거 좋아해요. 야 난 생전 우리 아들이랑 옷 공유해 본 적이 없는데. 예쁘다 저거는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져올게. 어어. 알았어 빨리 봐. 어어어. 아니요. 빠이빠이. 아들한테 모피를 입혀보려는 엄마 처음 봤어. 아 그래요?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이었으면 오죽 더 했겠죠. 어, 제가. 그러겠어요. 아들이니까 저 정도인데. 뭐 방송하나 봐요. 혼자 방에서. 마이크? 쉐. 예. 야. 예. 야. 우리 남아 커서 우리가 됐겠지. 조금 커만 방에 군들이 왔겠지. 랩도 하는구나. 저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랩하는 거 좋아해서 래퍼도 하고 싶은데 래퍼도 하고 싶은데. 래퍼를? 아 꿈이 래퍼 아셨어요? 어. 야, 나 직접 작사 작곡한 거 있는 줄은. 저 정도면 정말 꿈이 확고한 거 같은데. 공부를 딱히 한 건 아닌데 프로 래퍼들 하는 거 막 보고. 스웩 있네. 잘한다. 잘하네. 엄마도 연예계 쪽 일하시고 그쪽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도 약간 가까이서 봐왔고 얼마나 힘들지 알긴 한데 또 정말 반대예요. 연예인의 자식으로 저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연예인 되는 게 쉽지만은 또 않은 일이어서. 두민아! 네? 뭐 먹을 거 줘? 괜찮아. 두민아! 네? 뭐해? 공부해. 공부해? 어. 음악 공부. 또 올라가? 어떡해 어떡해. 알아 알아 알아. 어 이거 빨리 치워야 되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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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머 바로 빼버리네. 어? 어? 봤어 지금? 네, 화면 싹 잡혔어. 완전 식스센스! 정말! 공부? 응.
뭔 공부? 학교 숙제. 학교 숙제? 이거라도 먹어. 뭔 숙제? 엄마 영어를 뭐 알아야 말이지. 이게 과학 숙제인데. 과학 숙제래. 과학 시간에서 막 용을 만들어. 해가지고. 과학 시간에 용을 만들어? 어색한 거야 지금. 갑자기 당황한 엄마, 거야. 엄마가 막 나기가 있고 아빠가 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유전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주민아, 너 진짜 힙합 해? 아, 진지해졌어. 아니, 엄마는 힙합도 모르지만, 응?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 주민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 거 하고. 할 건 다 하잖아. 할 건 다 하고 하는 거잖아.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잖아. 자기 그 얘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대학도 가야 되고. 뭐 하고 싶은지 정했어? 난 몰라. 지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지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 말 너무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 말 나도 정말 많이 들었어. 슬퍼요. 정말 너무 속상해. 지금 본인 일이 제일 고민인데 자꾸 너무... 물어보면 옆에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리나 봐요. 오늘 기분 안 좋아? 아, 괜찮아. 되나? 나는 너 진짜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주의야. 응?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 힙합으로, 아니 힙합이든 연예인이든 돈 벌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 그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는 내가 그럼 성공해서 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우리 애들이 저 얘기 똑같이 했어.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반대했었거든. 내 스타일이야, 정말. 대박. 그래서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방금도 엄마가 막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주의라면서. 근데 왜 이걸 안 되는 건데?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너 뭐 대학 들어가서 해라 이거야, 엄마는. 응? 응, 나 대학 갈 거야. 좀 더 솔직하게 두민이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지 말고. 엄마가 친구가 될 순 없겠지만, 너는 엄마가 친구가 될 순 없겠지만, 엄마는 두민이가 친구가 됐음 하거든. 엄마한테 두민이는 하나고. 나도 엄마는 하나야. 엄마랑 친하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엄마 똥꼬치. 아이고. 옛날부터 엄마를 되게 무서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막 표현하지는 않아요. 속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엄마라고 해도 그래도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애가 속도 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데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말은 못하고. 일단은 그 힙합이라는 음악을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요. 모르고 대세인데 근데 거의 내가 아는 힙합의 반 이상은 거의 욕이 많이 들어가서. 아, 아니에요. 갱스터랩만 들으셨구나. 아, 그래요. 엄마의 무지로 인한 반대인 거네요. 아, 그래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무지, 나의 저의 무지 때문에 그냥 그러는데 지금 커서. 공부 좀 한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해라 그냥 이거지. 저희 딸 꿈이 인어공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러다 보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뭐 래퍼, 사업가 이런 말만 들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딸 꿈이 인어공주인데 네. 되게 이쁘다. 확실히 공주 공주네요. 화리가 그랬어요. 화리 그래서 지금 영어 이름이 에리얼이에요. 아 진짜? 지금은 꿈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인어공주 그 생선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아는 거지. 생선포를 가질 수 없는 걸 알죠. 이건 뭐예요? 아, 별건 아니고 엄마가 공항 못 가니까 계란이라도 삶아서 아. 보내주려고 미안해서. 아 뭐 미안해. 엄마 못 봐서 미안해? 응, 괜찮아, 괜찮아.